이렇게 레트로 시리즈 데이였는데 정말로 성공적으로 마친 것 같고, 또 저희가 수입을 하면서 8연승이라는 기록을 세웠고, 다 팬분들과 저희 선수들이 하나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오랜만에 저의 응원가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나 감격스러웠고, 앞으로도 또 앞으로도 또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뭐 오늘 8연승해서 기분 좋고, 우선 원준이가 2승 한 거에 큰 의미를 두고 싶고, 3일 동안 그 레트로데이 재밌었고. Es que no agarré el memo a tiempo y como estaba adelante del dugout, yo no escuché eso, por eso lo saludé y estaba muy emocionado para él porque obviamente lo conocí cuando fuimos a trabajar a Liga Menor. 일단은 처음으로는 더가 맨 앞에 있어가지고 눈치를 못 챈 것도 있고,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2군에 내려갔을 때 같이 운동하고 이랬었는데 홈런 치는 거 보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그렇게 됐어요. 일단 팀이 너무 잘 나가고 있고 연승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었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 것 같아서 너무 기분 좋고요. 그리고 야수 형들이 초반부터 점수도 많이 내주고 마음 편하게 던질 수 있게 해줘서 더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. 승현이랑 전력 분석하면서 주요 타자들은 좀 제가 원래 체인지업을 잘 안 던지는데 오늘은 좀 체인지업도 사용하면서 그렇게 풀어 나갔던 게 좋았지만 마지막이 좀 아쉽고, 전반기 때 제가 예년보다는 많은 이닝을 소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체력적인 거나 그런 부분에서 힘든 게 없기 때문에 열심히 잘 준비해서 후반기 몇 경기 안 남은 거 좀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이정이 안 아팠으면 좋겠습니다. 이게 90년대 어떤 후반 때 노래인데 아마 사람들이 좀 생소할 거예요. 젊은 아무래도 MZ 세대한테는 좀 생소할 것 같은데 듀스를 모티브로 한 그런 그룹이라고 해야 되나? 약간 그런 느낌의 그룹이었습니다. 시행착오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팬들의 기대치에 이제 못 미쳤던 부분도 있었을 거고, 또 새로운 친구들이 또 많이 또 나와서 또 플레이를 보여줘서 또 팬들한테는 또 새로운 또 그런 희망을 또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이제 후반기에 잘 조합해서 한 게임 한 게임 이제 더 상위권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플레이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많이들 기대해 주시고 응원 많이 부탁드립니다. 팀이 8연승을 할 수 있는, 그러니까 8연승을 하는데 좀 보탬이 된 것 같아서 되게 기분이 좋고, 선수들끼리 열심히 하고 이제 똘똘 뭉치는 것도 있지만 많은 팬분들이 오셔서 응원해 주신 덕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. 일단 첫 타석에 아까치고 줄을 서는 게 제일 마음이 걸리고, 다음 게임 때는 그런 상황 나오지 않게 더 준비 잘하겠습니다. 저도 일단 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. 이제 주변에서 뭐 형들이나 감독 코치님들이나 그래서 얘기를 해주셔서 생각은 했는데, 타석 들어갈 때만큼은 그런 생각 안 하고 이제 무조건 출루만 하자라는 생각으로 들어갔는데 조금 아쉽긴 합니다. 뭐 이정훈 감독님이나 이도현 코치님이나 저 이제 여기 계시지만 이경수 코치님이나 되게 저 이분에 있을 때 많은, 그러니까 같이 많은 노력을 해주신 분들이에요.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내고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는 걸 그분들께 좀 공을 드리고 싶습니다. 제가 NC에 20살 때 있을 때 말고는 숙소 생활을 처음 해보는데 좀 되게 힘들더라고요. 근데 이정훈 감독님이 옆에서 계속 이제 케어해주시고 하루하루 얘기도 많이 하고 많이 봐주시고 한 덕분에 아무리 힘들었어도 좀 그 힘들었던 게 결과로 나오지 않고 있나 생각이 듭니다. 저희가 선수, 뭐 저도 올라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선배들이나 후배들이 다 똘똘 뭉쳐서
팀이 계속 순위 싸움을 하고 있는 중간에도 계속 올라가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있는데 중간에서 좀 형들이나 형들 밑에서 좀 도와드리고 후배들 이끌면서 최대한 이제 팀에 많이 도움이 되게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싶습니다. 중간에서 이리로 가야 돼. 가자. 안 무서워. 무서워? 초롱이 무서워? 누구야? 이게 왜? 이게 뭘까? 이게 코가 커서 그래? 코가 커서? 이거 안녕하세요, 진삼촌. 안녕하세요. 아이 저 너도 올라가 봐 여기. 자 미래 투타 에이스. 해봐. 해봐. 형아. 기싸움에서 안 되는데 시작하기 전까지 체력을 완전히 충전해서 더운 8월 그리고 9월 그리고 가을 야구까지 열심히 달릴 수 있도록 준비해 오겠습니다. 오 진짜요? 너무 다들 선수 모든 선수분들 너무 수고하셨고 코치님 감독님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하반기도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 계획이요. 더 열심히 응원하고 앞으로 더 더워질 텐데 체력 훈련을 조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진짜 최고였어요. 완전 최근 경기 중에서 제가 온 경기 중 최고였어요. 약간 옛날 그런 노래들 들으면서 추억이 새록새록했고 너무 신났습니다. 정말 재밌었어요. 왜냐면 화면이 꺼져 있어도 되는 게 맞아요. 정말 재밌었습니다. 그리고 되게 옛날 응원가도 살짝 불러보고 재밌었어요. 다들 약간 팬분들이 즐겨주시니까 저희도 더 힘이 나서 즐겁게 또 했으면 좋겠어요.
재밌게